와우. 아, 190, 190. 우와. 우와. 정말 날씨가 마르지 말랐다. 네, 많이 말랐어요. 네. 어깨는 또 괜찮네요. 네, 오늘 확실히 눈에 띄네. 와, 진짜 길다. 한참 올라가 와. 아니 그 아바타 그. 네. 진짜 별명이 아바타였어요. 그래서 별명 곽바타라고. 그러니까 둘이 키 합쳐서 한 4m 되는 거잖아요. 아바타. 우와. 네, 출발하세요. 우와. 우와 우와 우와. 아니 길쭉길쭉 가가지고 그냥 쭉쭉 나가네. 기니까 일단 딱해. 한 번에 거의 뭐 반 이상 가네. 뭐야? 이게 뭐야? 아 가라앉아 벌써? 나랑 기어가는 거 아니야? 기어가는 거? 아우 힘을 빼야. 발을 차야지 안 가라앉거든요. 맞아요, 근데 맞아요. 발을 못 차니까 가라앉네요. 히든벨을 하나 드립니다. 태연님은 지금 물속에서 제가 봤을 때 일단 호흡법이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호흡이 지금 입에서 호흡이 나오고 코에서 호흡이 안 나와요. 그리고 일정하게 호흡이 돼야 되는데 지금 살아야겠다. 파! 이렇게 쉬시니까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호흡할 때는 몸 전체를 같이 회전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몸 전체가 회전해서 호흡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한번 신경 쓰셔서 호흡 신경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어려워. 그러니까 저걸 아무리 들어도 1년 동안 저 얘기를 계속 들었잖아요. 근데도 안 되는 거 보면 그냥 포기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. 너무 길어서 그런가? 키가 너무 크셔가지고 물이 낮아서 그러나 이게? 수영 선수에 2m짜리도 많아요. 예. 말귀를 잘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. 먹었어. 물이 여기까지. 끝까지 가볼까요? 끝까지. 안 해본 잘하네. 차분하게 잘하네, 차분하게. 물 많이 먹은 것 같은데. 저 정도로 못했구나. 막 가라앉어. 어머 어머 어머. 출발. 아 허당이네 여기. 1년 배운 거 맞아? 네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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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아니 원래 좀 저 정도는 아닌데. 원래 운동신경이 없어요? 운동신경이요? 네, 아예 없어요. 네. 아.
근데 저는 스쿠버 다이빙 강사라고. 아, 진짜요? 애들한테 이 발차기를 정말 많이 가르쳐 주는데 지금 그 보니까 아직 자전거를 타시는 것 같아요. 아, 진짜요? 허벅지 근력으로도 맞아요. 많이 차셔야 되는데 자전거를 타시니까 이게 효과적이진 않고 힘은 들고 앞으로 추진력도 없고 가라앉고 계신 것 같아요. 발차기만 고치시면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. 네. 1년 됐는데. 제대로 가르치네.